오늘은 7월 7일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사도라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는 누가 사도냐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사도예요.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의 12명의 사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비록 그 열두 제자 안에 들지 못했지만 다메섹 도상에 내가 그리스도를 잡으러 갈 때 주님이 직접 나에게 오셨고 내가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 그러니까 나도 사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명한 사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바울이 사도에 된 이유와 근원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일을 행하는 것도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내 인생의 목적도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의 근원은 다 어디서부터 온 거냐?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아주 중요한 모범적인 삶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의 사역, 목회의 사역, 장로의 사역, 권사의 사역, 집사의 사역, 성도들로서의 삶의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 다 주님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주님께 기도하여 결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며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모든 것들이 안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거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2절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자,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냐, 바울이 모든 교회와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2절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대요. 그리스도의 성도, 즉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하나님의 교회요? 누가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는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해야 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얼마 전에 고린도 전서를 묵상해 봤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싸움이 있는 곳이고 패가 갈라져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하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하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도 속상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울도 그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싸움이 멈추고 갈등이 멈추고 서로가 공동체가 하나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에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자, 위로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냐? 그분도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친다. 고난이 넘칠수록 위로도 넘친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이 사역을 감당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도 크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도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크면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다. 간증할 것이 많겠구나 라고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반드시 하나님은 위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로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기대하며 승리하시기 바라요. 또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압니다. 여기 보시면 또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그런데 그 위로를 바울이 혼자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너희에게도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다. 즉 위로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바울에게 위안이 되고 그 위로를 또 그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위로를 받은 또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전해주는 거야. 하나님을. 그럼으로써 이 모든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성도는 그래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로를 받았으면 그 위로를 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전해주면서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위로의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가 장담컨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고통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 패턴을 바꾸셔야 돼. 하나님 우리 교회 문제 없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어떤 교회가 되게 되었냐면 문제가 없는 교회, 고통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 이게 참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그런 위로를,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 성령을 통하여 위로를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울이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울 일행이 죽었었죠.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뻔하였으나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때 받은 은혜가 있는데 부활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죽어도 저 천국에서 살아날 것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은 아주 쉽다. 하나님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아, 어려움을 당했느냐, 위기를 당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죽음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도 그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실 것이라. 이 고백을 하는 것이다. 성도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왜? 그분은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도 건지실 부활의 주님이셔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를 이 염려 환난에서 건지실 것을 굳건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건지실 분인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